안녕하세요. 오늘 간만에 서울에는 이제 가을비, 겨울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엔비디아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호 실적을 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헤드라인이 쭉 나왔는데 여기 보면 57%의 레베뉴, 세일즈 업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밸런스 기사 보면은 뭐 엔비디아 크래시 어닝스 에스티메이트 했는데 its stock is slipping. 그쵸?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주가가 좀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헤드라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들여다보면은 여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쭉 올랐다가 쭉 빠지고 약간 이렇게 밑에서 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1년치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올라온 모습인데 대략 한 2.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쵸? 이때가 200불 정도 되니까 지금이 537불이면은 그쵸? 거의 뭐 3배? 3배는 안 되고 2.5배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뭐이 정도 빠진 것 같고 뭐 패닉할 필요는 뭐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실적 내놓은 거를 쭉 이제 대충 보니까 크게 이렇게 한세 가지를 제가 구분해 놨어요. 하나는 게이밍 섹터에서 굉장히 놀라운 저기 매출을 보였다. 그쵸? 2.3 빌리언 정도 지금 내놨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그래도 뭐저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그냥 인라인, 그냥 예상한 만큼 나온 거예요. 데이터 센터. 자, 요게 좀 중요해요. 그쵸? 이제는. 그 다음에, 그, 그로스 마진 관련된 가이던스를 줬는데, 가이던스. 가이던스를 줬는데, 이게 한65.5% 플러스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약간 더 많은 그로스 마진을, 가이드를 해주길 바랬는데, 조금,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시장에서 예상한 게 제가 알기로는 1.8 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회를 했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훨씬 좀 많이 나오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예상하면서 이제 약간 선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오진 않아서 약간 좀 빠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엔비디아는 특히나 이쪽 분야 있죠? 그 AI 분야. AI 분야에 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AI 쪽은 또 엔비디아가 좀 리딩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은 이런 거 AMD도 그렇고 이 장기 비전을 갖고 투자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주에도 이제 들어가는 종목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많아요.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런 게. 그 특히나 이제 암 이제 딜 관련돼서는 현재 그 레귤리토리 그쪽 여러 이제 관계되는 그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 그러니까 뭔가 뭐 어닝 쇼크 이런 거는 아니고 그래도 예상했던 만큼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근데 이런 건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 엔비디아 하면은 엔비디아를 하면은 이제 PC VGA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관련된 회사다. 그래서 요게 주요 저거였는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여기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이제는 여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제는 뭐 데이터 센터, 그쵸?
이쪽 AI 이쪽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엔비디아가 인수했던 그 이스라엘의 멜라녹스라는 회사 있죠? 아시나요, 멜라녹스? 자, 엔비디아 투자하고 계신다면은 요건 알고 계셔야죠. 요게 지금 이번에 비디오 게임 칩 섹터보다도 매출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엔비디아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변화를 하고 있다. 이제는 그래픽 카드가 주가 아닌 이쪽이 좀 주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잉 얘기를 할게요. 보잉이 어제 그 승인을 받았죠. FAA로부터 이제 다시 이제 뛰어도 된다. 했는데 어제 아쉽게도 처음에 많이 올랐다가 쭉 지금 빠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시장 전체가 좀안 좋았어요, 그렇죠? 좀 빠졌고 요걸 보면은 이렇게 3월달 이후로부터 쭉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은 약간 박스권 그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게 박스 상단까지 지금 올라왔다는 얘긴데, 여기 보면은 그쵸?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뚫고 가면 더 가는 거고, 아니면 다시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분석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고 그 상단에 있느냐 아니면 하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럼 이제 반등하지 않겠느냐, 뭐 여기 오면 다시 또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보잉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737 맥스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단은 제거가 됐어요. 왜냐면 FAA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그 기체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게 하나의 또 허들이거든요, 보잉한테는. 그래서 이게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트래블, 그쵸? 여행이 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백신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쵸? 근데 백신이 이제 뭐 나온다면은 이게 바로 뭐한달 만에 다뭐 저기 백신 맞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내년 뭐 6월, 2021년 6월까지는 우리가 이 상태로 좀 가야 한다. 그러니까 뭐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그런 게 계속 내년 2021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가지 않겠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고려해 보셔야 할것 같고요. 보잉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요거 그 화이자 관련된 임상 최종 3그 결과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그쵸? 주가는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자, 그 반응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이런 거 관련돼서 무슨 뉴스가 처음에 터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완전히 100% 반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비슷한 또 뉴스가 터지면은 별로 반응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화이자가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가격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백신 가격, 미국 내에서 공급가로 이제 대충 이제 산정했던 가격들인데, 이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일단은 지금 에피커시, 효능이 이제 90% 이상 나온 그 업체들이기 때문에 요 가격은 비싸요, 그쵸? 19.5불. 그럼 모데르나가 15.25인데, 모데르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대략 한 25불 정도로 생각하면 되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예, 여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후보군들도 이렇게 있죠. 애스트라제네카도 있고,
존슨은 존슨, 노바백스, 사노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그래도 모데르나하고 저 화이자는 이익을 좀 취득할 수 있어요. 이걸 판매하면서.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일단은 이게 팬데믹이 있는 상황에서는 수익을 내지 않겠다. 이런 지금 어그리먼트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건강이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생명이 우선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프로핏 없이 이익 뭐 얻는 거 없이 우리는 제조해서 막 뿌리겠다. 뭐 이런 지금 입장이고, 모델나와 화이자는 그래도 자기네들은 이익을 그래도 저기 취하겠다. 이제 이런 스탠스예요, 현재. 요좀 상황을 요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어제 확 빠졌어요, 그쵸? 마지막에 마지막 한 시간 남겨놓고 확 빠졌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뉴욕이 뉴욕 즉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가 이제 다 닫아요. 내일부터 당장. 그래서 약간 이게 또 뉴욕 예전에 3월 달에 락다운 된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또 전초전이 아닌가, 이런 지금 분위기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런 게 지금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 얘기 조금 할게요. 아주 조금. 애플이 뭐 하기로 했죠? 수수료 먹는 거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개발자들의 몇 프로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매출이 1밀리언 이하 대략 98% 정도 됩니다. 많아요. 98%. 엄청나죠? 그런데 이 앱스토어의 매출의 몇 프로냐? 또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매출의 5% 정도 됩니다. 네.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적용되는 대상은 98%인데 매출에는 또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충 그걸 보면은 이 앱스토어 밸런스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죠. 하여튼 뭐 그거는 그냥 사이드로 좀 말씀드리고, 뭐 다른 거는 이미 뭐 기사화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제가 다룰 필요 없이,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이거 해당되는 개발자들은 몇 프로 되느냐, 그거 하나 하고, 그러면 앱스토어의 매출에 몇 프로가 되느냐, 그러면 영향을 받는 게 어느 정도다, 요거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